중요한 순서입니다. 이제 창단 준비위원장 그리고 귀약들 채택하는 순서입니다. 본 회의 앞서 발기인들의 성원 보고를 황윤원 발기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유일하게 두 번 등단하는 영광을 알아서 가문의 큰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까 우리 축사 중에서 공천 탈락자들을 주워 모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, 예, 저희 그럴 겁니다. 그런데 주워 모으는 게 아니고 골라서 주워 담을 겁니다. 그래서 내주고 통합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 그 발기인의 대회에 참석해 주신 법정 성원은 500명입니다만은 저 밖에서 안 나가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스크린에 앉아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대개 주최측 주관으로 추산하는 주최측 추산은 2500명이 넘는 순간부터는 아예 숫자 세기 포기하고 약 2500명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법정 발기인으로 사인을 해주신 분들은 480여 분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법정 발기인 500명 중 480명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